여신간지 좀 팔리냐? 제천 사는 주영님께서 감사합니다. 도라지, 목이 좋은 도라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이렇게 그냥 그 향기도 너무 좋죠. 어머나, 왜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따갔다 주나. 고마워요. 이거 피부에 좋대 이거. 나 혼자 먹으라고. 알았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라. 야, 꽃도 받고, 차를 보관해놔라.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여기도 있었네. 이것도 내 거야. 여기도 있었네. 감사합니다. 어제 약속을 했네요, 제가. 독일을 이기면 온 수컷들한테 내 몸땡 다 준다고 약속을 했었네. 근데 어제 오신 수컷 손들 봐. 어제 온 수컷 말이야, 찢은 것들 말고. 안 왔었잖아. 어디 왔었다 거짓말하고 지랄이 없냐. 어제 왔었어? 한 명, 두 명. 너 언제 왔었어? 어제 왔었어? 내가 얘기할 때 두 명 셋 시골을 막 들지 말고. 연하신님이 유튜브가 감사하다고 좀 해주십시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오늘 모두 이렇게 많이 고맙습니다. 세월의 청춘단님께서 항상 이렇게 멀리 계시면서 이렇게 주시고. 싫어, 이건 빈봉투.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 어제 오늘 수컷들 주다 보면 뒤질 수도 있은 게 고드라미 간 속에 넣어주라고. 이렇게 입고 나가니까 약속 지켜. 이 공연 끝나면은 한 명씩 저 대기실 오셔. 한 번씩 돌아가면 주려니까 오늘 아주 그냥 깨끗이 씻고 나왔은 게 그치? 오빠 어제 안 왔었잖아요. 내가 분명히 알아. 어제 오신 분들 한해서 오늘 오신 분들 말고 개뿔이나 보니까 어제는 째진 것들이 많았는데 지랄하고 오늘 아주 그냥 한번 줄까 하고 수컷도 겁나게 봤어요. 지랄하고 아이 좋아라. 자, 오늘 정말 분위기도 좋고 정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노래처럼 다 좋아라 한번 할게요. 거의 많이 됐네. 이제 여기서 이제 신나게 놀다가 어제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장사만 하면 반은 다 토끼가 없더라고. 시간이 돼서 나 TV자로 갈아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생각을 바꿨어요. 장사 먼저 하고 공연하려네. 왜냐면 주말 개프리는 아주 족배이 가고 열심히 했는데 주말 다 토끼가 없더라고. 왜냐? 공연 다 봤는데 내가 물건을 왜 사줘? 나 그냥 간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밤을 못 잤어. 지금 보시오, 머리카락 다 빠지겠어요. 저 보시오, 저 옆에 있네. 보시오, 저 장사한다는 거 가다라고 보시오. 그러니까
나 부모님 그냥 땅발 떨어면서 버스까지 다 줘주면서 내가 공연을 할 갖고 정말 진심으로 공연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만 원은 써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장사를 했네. 그랬더니 딱 들고 나올 때마다 여기서 후려덩 쑥쑥 후려덩 쑥 진짜 이렇게 보통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 강물이 있으면 빠져 뒤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